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한 달. 지금이 12월인가 싶을 만큼 연말 모임도 포기하고 하루 4-5시간씩만 자면서 낮엔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. 퇴사 후 1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방향성을 잡아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괜찮아진 줄만 알았던 불안감과 무기력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올해 이미 여러 차례 번아웃을 겪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구나 하며 알아채고 바로 속초행 티켓을 끊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2박 3일을 짧은 여행 동안 했던 생각과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혹시 요즘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번아웃이 온 분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소속 없는 프리워커, 디지털 노마드를 목표로 저를 브랜딩해 나가고 있는데요. 이번 여행에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조급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. 뭐든 새롭게 시작할 때 시간이 필요한 건 너무 절대적인 사실이죠. 그런데 30대 중반이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나이지 라는 사회적 기준의 프레임에 갇혀 늦게 시작했으니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저도 모르게 채찍질을 하고 있더라고요. 내 길을 찾으려고 회사를 나왔지만 여전히 성과를 쫓고 한 가지를 빨리 정해서 더 늦기 전에 해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었어요. 자지선다용의 정답이 있는 인생이 아닌데 말이죠.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여유를 찾고 바다를 끼고 하염없이 걸으면서 이렇게 내가 꿈꾸던 삶,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라이프는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100m 달리기처럼 앞만 보고 전력질주해서 결승선에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요. 눈 쌓인 겨울바다, 핑크빛 노을, 출렁이는 파도 같은 계절의 변화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유롭고 다채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. 그리고 원하는 라이프를 직접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불안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요소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우리는 모두 불안합니다.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학생, 직장인 할 거 없이 누구나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안고 있어요. 제 선택으로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저는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동시에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게 당연한데요. 그래서 이 모든 여정에서 불안감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제가 매일 하는 기록을 통해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항상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불안감 대신 제 자신에 대한 믿음,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속초에서 맞이한 두 번의 아침.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바다를 보면서 일출을 기다렸는데요. 어두웠던 하늘이 핑크빛으로 물들고 온통 밝아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도무지 해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오늘은 날이 흐려 해가 뜨지 않는구나 하고 돌아선 지 얼마 안 돼 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해는 순식간에 위로 떠올랐습니다. 순간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. 물은 100도가 되는 순간 끓기 시작하고 해는 때가 되면 떠오르는데 나는 그 찰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구나 하며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길고 때로는 노력이 무색하게 느껴져도 나는 아직 밤을 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려고요.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오는 건 당연한 자연의 순리잖아요. 때론 지치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이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때까지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모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설레는 마음으로 2024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. 자신만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,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은 분명히 오니까 스스로를 믿고 어두운 밤을 잘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일단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위로 떠오를 테니까요. 오늘의 영상이 나다운 여정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, 각자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!